자,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문제풀이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어법상 어색한 걸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의 접근 방법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뭔가 우리가 배웠던 문법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지 규칙, 그러니까 뭐 침묵의 007 빵이라든지 곱백 점프 해봤어요? 369 해봤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1번, Sora has stayed. 누가다 부분이고요.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다. At the hotel. 오케이. 그 다음에 last spring이 보이는데 문제가 생겼죠. 이거 전체적으로 해석해보면 Sora가 머물렀다라는 표현을 현재 완료로 해놨습니다. 현재 완료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아야 될게 어떤 표현이냐. 현재 과거 이런 덩어리적 표현이라고 늘 누누이 얘기했어.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소라가 그 호텔에서 뭐 지난 봄에 머물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last spring을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속에 표현을 해보면 last spring은 그냥 어떤 느낌이냐?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선생님, last spring이면 봄이라서 한 3개월쯤 되고 되게 긴데요. 그래, 길다 치자. 그래, 알았어. 그래. 길다 치더라도 어디까지 영향을 못 미치느냐 하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죠. when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을 올바르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얘를 없애고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하든지. 이렇게 하면 Sora stayed 하면 그냥 동사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과거 시제인 거죠. 그러면 last spring, 그러니까 이렇게 has를 없애면 Sora가 stayed at the hotel last spring. 지난 봄에 그 호텔에 머물렀었다. 지금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여기에다가 뭘 써주는 방법이 있다? 여기다가 since를 써주는 방법이 있겠죠. 정보는 달라져요. 이렇게 since last spring 하면은 소라가 그 호텔에 머물기 시작한 건 언젠데? 지난 봄인데 그게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그 호텔에 머물고 있다라는 정보로 문장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아까 전에 얘가 없을 때는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이렇게 넣으면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이 되겠다? 계속적 용법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n't been late for school this year. 오케이. 어? 틀린 게또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도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내가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1 때 외웠던 숙어 중에서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가 뭐다? be late for였죠. 요까지 무슨 얘기했냐? 나는 지각한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이 그림처럼 표현해 놨어요. 현재 완료 시제로 학교에 해 놓고 this year. this year의 뜻이 올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언제? 올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last year였으면 이건 틀렸어. 됐습니까? 얘가 만약에 last year이면 난 작년에 학교에 지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뭐로 표현했는지 무슨 시제로 표현해 놓은 게 되냐면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한 게 되고 작년에라는 표현은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됐습니까? 기준인 현재를 last year였으면 작년에는 언제 작년에 난 지각한 적이 없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this year를 해놨기 때문에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될수 있냐?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지각한 적이 없다라는 표현 일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올해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계약은 3월 2일 날 했겠지만 3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 시간의 덩어리 동안 한 번도 뭐 해본 적이 없다? 학교에 지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이 될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치 뭐인 것처럼 보이지만 when인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알고 봤더니 when이 아니고 뭐다? How long이었던 거야. 어떤 느낌? 이런 느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맞는 문장이고,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맨날 선생님 화살표 그리는데 this year는 이런 개념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고, 이와 같이 현재 완료 시제랑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따져보면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얘는 경험적 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달되는 내용이. 난 뭐 해본 적이 없다. 지각해본 적 없어 올해. 물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뭐 칼로 두부 썰듯이 뭐 얘는 무조건 경험이야, 얘는 무조건 계속이야, 이런 건 없을 수도 있다 그랬죠. 뭐 뭐와 뭐가 계속과 경험이 섞여있는 이런 현재 완료 시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ad had just washed the dishes. 아버지께서 방금 설거지를 끝내셨다. 뭐 요거 있으면 뻔하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다? 완료적 느낌이죠. 아버지께서 방금 설거지 끝내셨어.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벌써 설거지 끝나셨니? 라는 말 좀 이따 만들어 볼 거예요. 아버지께서 벌써 설거지 끝내셨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 방금 설거지 끝내셨다 라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됐습니까? 아, 제 수업은 이렇게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묻고 답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뭐라고 물었길래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는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빈, 뭐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우빈 has never made a model airplane.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우빈이는 절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대죠. 모형 비행기를. 그래서 우빈이는 모형 비행기 만들어 본 적 없어. 어떤 느낌이? 자, 아까 전에 just나 already, yet 같은 거 들어있으면 just의 뜻은 방금 완료했다, already의 뜻은 이미 완료했다고, yet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했니? 라고 물어보면 벌써 완료했니?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just, already, yet 같은 게 들어있으면 완료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 했고요. 이와 같이 never가 들어있으면 어떤 느낌이다? 얘는 경험적 용법이겠죠. 우빈이가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inging has been my hobby since I was young.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것이 뭐였다? 나의 취미였다. 됐습니까? since I was young. 내가 뭐일 때부터 지금 since가 붙었으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since라는 접속사 말고 when이 와있으며 when I was young의 뜻은 내가 어렸을 때니까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게 틀린 답이 되겠죠. 틀린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얘 대신에 since I was young을 썼으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라는 표현이 되었으니까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 시제하고 잘 어울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길래 아버지께서 방금 설거지를 끝냈다 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을지 생각하면 아빠가 어찌 벌써 무엇을 설거지를 했니겠네요. 설거지를 했니? 야, 아빠 벌써 설거지 했니?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Dad has just washed the dishes 라는 대답이 나오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Has Dad washed the dishes? 그렇죠. Yet? 이라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Yet이 이와 같이 물음표랑 같이 사용되면 얘는 무슨 뜻이고 Yet의 첫 번째 뜻은 뭐? 벌써? 만약에 아버지께서 아직 설거지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면 Dad hasn't washed the dishes yet 이렇게 되겠죠. 아직 안 했다면. 그래서 not yet에서 yet은 무슨 뜻이다? 아직 이란 뜻이다. 아직 아니다. yet의 두 가지 뜻. 어쨌든 이것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적인 느낌이고, 이것도 어떤 느낌이다? 이것도 완료적인 느낌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에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18번, 19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쓰라고 해놓고 당연히 한 문장은 무슨 시제일 게 뻔하고
과거 시제 한 문장 나올 거고 나머지 한 문장은 무슨 시제일 거다? 현재 시제겠죠. 현재 완료가 하는 일이 과거와 현재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우리말에 똑같은 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이 끝나네요. They started to live in Korea 3 years ago.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한국에 사는 것을. When? 언제? 3년 전에. 3년 전에 한국에 살기 시작했대요. They still live there. 그들이 여전히 거기에 산다. 대어는 뭐 대신 왔습니까? They still live in Korea. 그렇죠. 그냥 Korea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뭐 여전히 산다. 그러면 과거에도 해당되는 동사, 현재에도 해당되는 동사를 찾아야 돼요. 과거에도 했으며 지금도 하는 동작은 바로 뭡니까? 사는 동작이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 살아왔다라는 표현은 they have, 아이고, have lived where? In Korea. 그리고 자, 아까 전에 3 years ago였죠. 3년 전에가 for 3 years로 바뀌었으니까 얘 뜻은 뭐였다? 3년 동안. 아까는 when에 대한 대답이었죠. 근데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다? 계속적인 느낌이다. 계속 3년 동안 쭉 이런 느낌으로 살아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 years ago가 보통 이거는 좀 쉽게 난이도를 낮춰 놓은 거고요, 조금 난이도를 높여 주는 문제는 이 부분, 이 부분도 다 빈칸으로 채워 넣어라 라는 문제 아마 학교에서 만나봤을걸요? 안 만나봤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년 전에는 언제니까 덩어리로 바꾸려면 3년 동안이란 의미로 바꿀 수밖에 없고, 자, 문제를 바꿔볼까요? 3 years ago 부분을 뭐로 바꿔보느냐, 옵션 1입니다 지금 3 years ago 돼 있는 거. 옵션 2, They started to live in Korea in 2010이었다 치자. 그러면 이번에 해석은 그들이 2010년에 한국에 살기 시작했다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옵션 1에서 3 years ago가 for 3 years 됐는데 in 2010이 문제였다면 여기는 뭐로 바뀌어야 되겠다? Since. 그렇죠. Since 2010으로 바꿨어야 되겠죠. 이래야지 2010년부터 지금까지가 되겠고요. 옵션 3, 세 번째. 만약에 여기에 when, 뭐 아까 when I was 10이었다 치자. 이렇게 바꾸면 그들이 한국에 살기 시작했는데 내가 몇 살이었을 때? 내가 10살이었을 때. 내가 지금 15살인데 그러니까 10살이었을 때 살기 시작했으면 여기에 when I was 10은 여기에서는 뭐로 바뀐다? Since I was 10 하면 내가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라는 의미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19번. Mike lost his cell phone battery. 이게 옛날에 교체형이었나? He has to buy a new one 하고 있네요. 자, 마이크가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여기에 과거 시제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lose의 3단 변신 lose, lost, lost니까 요 녀석을 사용한 겁니다. Okay, he has to buy. 자, has to 나왔네요. has to, he has to buy의 뜻은 해석하면 그는 사야만 한다죠. 그쵸? have to do, have to 뒤에 동사원형 has to do, 동사원형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다. has to를 he must buy 하고 같은 의미라 했죠. 그는 사야만 합니다. a new battery 대신 왔네요. 그래서 마이크란 애가 뭔가를 잃어버려 가지고 새로 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크가 언제 한 행동이 과거에 한 행동이 언제, 여기 얘기 과거 시제인데 여기에 has to는 여기 does 들어있으니까 사야 되는 건 무슨 시제로 바뀌었어? 현재 시제로 바뀌었죠. 여기에다가 뭘 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 접속사. 여기에다 접속사 뭘 넣을 수 있을까? So. 그렇죠. so를 넣으면 자연스럽겠죠. Mike lost his cell phone battery.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시제 사야만 한다? 현재 시제 사야만 한다죠.
근데 밑에 보니까 he has to buy a new one 이란 문장이 사라졌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 한 문장으로 마이크가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현재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시제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크 has lost his cell phone battery so he has to buy a new one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잃어버린 행동을 여기는 과거에만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굳이 so he has to buy a new one 이란 문장을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위에 문장 이렇게 표현하면 과거에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할 뿐 현재 다시 찾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 문장은. 근데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덧붙여 넣은 거예요. 근데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버리면 현재 완료 시제로 해버리면 언제 잃어버렸는데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현재 찾지 못했다는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문장 속에는.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 19번 문제를 통해서 뭐가 다르다라는 거. 현재 완료는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킵니다. 연결시키는 방법 네 가지가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무슨 용법이다? 결과적인 용법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고난도라고 했는데 have가 들어갈 수 없는 걸 찾고 있는데 약간 뻔해 보입니다. 답은 5번이죠. 그쵸? 됐습니까? 자, I have lost. 내가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현재 완료로 했어. 그럼 내가 잃어버린 행동을 한 건 언젠데? 과거인데 내가 뒤에 나오는 물건을 현재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떻어요? 난 지하철에서 내 가방 잃어버렸다. 뭐야? So I don't. 아이고 왜 이래? 뭐가 눌러졌나? Don't have my bag now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관로를 해버려도 되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다? 결과적인 용법이고 틀린 부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 We have been friends. 우리가 친구 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for 5 years. How long에 대한 대답 들어있죠? 5년 동안. 그러니까 얘는 어떤 용법이고 계속적 용법이고 have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om and John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에 had 쓰면 안되겠죠. have 쓰는 게 맞죠. Have Tom and John already gone out? 그래서 Tom과 John은 벌써 외출해버렸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have gone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have gone 하면 얘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다? 결과죠. 근데 모두 있기 때문에 already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이면서 어떤 느낌도 든다? 완료적인 느낌도 들죠. 그래서 탐과 제안이 쟈니 이미 나가버렸니? 그래서 집에 없니? 여기에 없니? Have they already gone out?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y have been. 자, have been to 나왔네요. have been to 나오면 뻔하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have been to는 해석이 어디에 계속 있는 거야? 어디에 가본 적이 있는 거야? 가본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캐나다에 가본 적이 있다 했고요. have been to만 가지고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가본 적이 있다니까 경험적이죠. 게다가 확실하게 하려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세 번 가본 적이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다? 경험적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 Twins 여기는 have를 못 넣겠죠. 뭐 어디를 보고 선생님이 바로 찾았냐? 2 months ago가 보이죠. 2달 전에. 언제? 2달 전에 쌍둥이들이 그녀를 2달 전에 만났다. 언제 만났다고? 2달 전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이딴 거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와 같이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만났던 시점에 대한 정보니까 쿡 정보입니까? 덩어리 정보입니까? 쿡이죠, 쿡. 됐습니까? 오케이.
제가 이제 현재 완료 시제에서 이거에 대해서 공들여서 수업했었어요.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쓴다. 중학생들이 그걸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when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뭐 한두 가지면 애들이 별로 안 헷갈리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건 뭐 last year 이런 거, 아니면 this morning 이런 거, 오늘 아침에, 작년에 이런 거든지, 또는 뭐 숫자 시간 단위 전에 하고 싶으면 뭐뭐뭐뭐 ago를 쓰죠. 2 years ago 이런 식으로, 2년 전에 이런 것들, 마찬가지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몇 년도에 이럴 때는 in 뒤에 연도를 넣죠. in 2010, 2010년도에 이런 것들이라든지.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서술형 평가입니다. 관로안의 지시대로 바꿨어라.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텐데요. 오케이, 그래서 Jack has touched what? A spider. How long? 해석해보면 Jack은 만졌다 라는 표현을 현재 완료를 했고, 거미를, 그리고 얘 뜻은 전에 라는 뜻인데 뭐하고는 다른 느낌이다, ago하고는 다른 느낌이라 했죠.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Jack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덩어리적 전에 거미를 뭐해본 적이 있다? 만져본 적이 있다. Jack은 전에 거미 만져본 적이 있어. 그래서 잭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뭐 당연히 뭐 중요한 부분만 쓰겠습니다. Jack hasn't touched a spider before 하면 되겠죠. 만져본 적 없다. Jack hasn't touched. 그 다음에 묻고 싶으면 얘가 이렇게 타넘어가면 되겠죠. 왜냐하면 누가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반 동사만 들어있는 경우와는 달리 두 단어가 모였으니까. 그래서 has, 왜 이래, Jack touched a spider before 하고 반드시 물음표 해야 됩니다. 물음표 했어 안 했어? 했습니까? 안 하면 틀립니다. 소수형 문제에서. Has Jack touched a spider before? Jack은 전에 거미 만져본 적 있니? 오케이. 계속해서 자, 미추신 부분의 의미가 같은 것끼리 묶으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이 문제는 뻔하게 뭘 구분하란 얘기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구분하라는 문제예요,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s dad come home yet? 오케이, 해석해보면 아빠가 yet이네, yet? 그렇죠? 아빠가 벌써 집에 오셨니? 이러고 있죠? 아빠 벌써 집에 왔니? 오케이, 그럼 방금 왔으면 just 들어가는 표현을 하면 되겠고, 아까 전에 한참 전에 왔으면 already 들어가는 표현을 하면 되겠고, 아직 안 오셨으면 not blah blah yet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죠. 아버지께서 집에 오는 행동을 벌써 완료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료적이다. 그래서 벌써, 아까 전에 왔으면 yes dad has already come home 이고요, 방금 왔으면 yes dad has just come, 아직 안 왔으면 dad hasn't come home yet. 오케이, 그 다음에 Tom has spent what? All the money. 하고 싶은 얘기는 Tom이란 애가 돈을 다 써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갑자기 뭐 하고 싶어졌냐? So he can't buy it. 이런 말 하고 싶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Tom이 뭐 해버렸어? 돈을 다 써버렸어. 그래서 그는 그것을 살 수가 없다. 됐습니까? 다 돈을 다 써버려서 그 결과 없다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다? 얘는 결과죠. 됐습니까? 돈 다 써버렸어. 빈 털털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Some people have never seen snow.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눈을 본 경험이 없다. 됐습니까? 강력한 힌트를 주는 건 이번엔 never죠. 절대 해본 적 없다. 다음, I have already finished what? Washing the dishes. 나는 벌써 설거지하는 것을 끝냈다. 강력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얘는 완료죠. 너 벌써 설거지 끝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ave you finished washing the dishes yet? 이라고 물었겠죠. 그 다음에 Anne has stayed a night at a friend's house before. 됐습니까? 얘 보이죠? 그쵸? 얘가 강력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N이란 애가 전에 하룻밤을 친구네 집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다 이러고 있죠. N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덩어리적 전애니까 이게 전에 언제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How long이라니까 어떤 느낌이다? 경험이다. 됐습니까? 머물러 본 적 있어. 오케이. 그래서 They have sold what? Their house and moved to this city. 여기 뭔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하죠? 그쵸? 자, 일단 end로 두 문장이 엮여 있는데요. 그들이 그들의 집을 뭐 해버렸다? 팔아버렸다 이러고 있죠? 팔아버렸다. 얘 대신에 뭘로 바꿨어도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얘 대신에 뭐로 바꿨어도 되냐? sold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들이 집을 팔아버렸어. 그렇죠? 그 결과 그들은 살 집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they have moved to this city. they have가 생략됐죠. they have moved. 그들이 뭐 해버렸다? 이 도시로 뭐 해버렸다? 이사해버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and 대신에 so를 쓸 수 있으니까 얘는 그들이 과거에 집을 팔아서 그 결과 살 집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은 이 도시로 이사 왔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결과적인 느낌이다. 오케이. 그러면 완료라고 쓴 것끼리 먼저 모으면은 A하고 D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결과라고 쓴 녀석끼리 모아보면 B하고 F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라고 쓴 게 C하고 그 다음에 E네요. 오케이. 지금까지 A부터 F까지 봤는데 뭐가 하나도 없어? 뭐에 대한 대답이 하나도 없었어? How long? 뭐 for 3 years라든지 since this morning이라든지 그쵸? since I was 10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됐습니까? How long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없다? 계속 적용 부분 빠져있네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3번 한 문장 쓰래? 과거 현재겠네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icole started what? making the cheesecake when? at 3 o'clock. 그렇죠. 이와 같이 이런 시제 썼으니까 when에 대한 대답 당당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니콜이 치즈케이크 만들기 시작했다. 언제 시작했는데? 3시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it's 5 o'clock and she's still making. 오케이. 무슨 시제로 5시라고 하고 있냐? 현재 시제로 5시라고 하고 있죠. 5시고 그리고 5시는 정보는 도대체 왜 줬을까? 3시에 만들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왜 줬을까? 밑에 문제 필요한 거죠. 5시고 그리고 그녀가 여전히 만드는 중이다. 여전히 만드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니콜이라고 한 애가 한 행동은 뭐 만약에 머릿속에 만화처럼 이렇게 떠올려 본다면 시계가 3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치즈케이크 막 만들기 시작했어. 근데 시계가 지나갔고 5시가 됐는데 여전히 만들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니콜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행동은 뭐다? 만드는 걸 한 거죠. 그쵸? 그럼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이 과에서 배우고 있는 현재 완료를 표현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니콜 has made the cheesecake. 자, 이걸 쓰고 싶으면 3시부터 지금까지라고 해야 되겠죠? 3 o'clock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어떤 것 동안 하고 싶으면 여기는 since죠. since 3 o'clock 3시부터 지금까지. 근데 똑같은 표현을 2 hours 하면 3시에 시작해서 5시 하면 이번엔 이 부분의 해석이 뭐가 돼야 되겠다? 2시간 동안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은 똑같고요. Nicole has made는 똑같고 has made the cheesecake 2시간 동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for 2 hours. for 숫자 시간 단위 하면 뭐뭐 동안이라고 그랬었죠. for 2 hours, 2시간 동안. 그래서 어떤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건 3번 문제에서 하고 싶은 건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중에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 동안 할 때는 since 어떤 것.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하고 싶을 때는 for 숫자 시간 단위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표를 보고 대화의 빈칸을 완성해라.
그래서 닉은 play the drums 하고 데이브는 eat Spanish food 하고 닉이 안 하는 건 play the harp고 데이브가 안 하는 건 eat Mexican food예요. 됐습니까? 자, 둘이 대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데이브인 것 같아. A가 데이브고 얘가 B가 닉인 것 같죠. 데이브가 닉 부르면 닉 have ever played ever 들어갔으니까 무슨 느낌? 한 번이라도 드럼 연주해 본 적 있니? 그쵸? 그러면 닉 이거니까 여기에는 해봤다고 해야 되니까 yes I have played the drums but 나는 그 다음에 이제 하프 연주해 본 적 없다니까 I haven't played the harp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물론 뭐 좀 더 강하게 연주해 본 적 없다고 싶으면 I have never played the harp고요. 여기에 사용된 시제 전부 질문과 대답에 전부 현재 완료 시제 쓰였는데 전부 다 뭘 묻고 답하고 있다? 경험을 묻고 답하고 있죠. 여기에 사용된 현재 완료 시제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적용법이네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닉이고 누가 데이브인지 모르겠어. 뭐 제3자들이 대화하는 것 같아. 그래서 has Dave ever eaten Mexican food? 그래서 데이브는 멕시칸 푸드 먹어본 적 있니? 했는데 먹어본 적 없죠. 그러니까 no, he hasn't eaten Mexican food. But 먹어본 적 있죠. But he has eaten Spanish food. 이런 식으로 서술 이런 문제를 풀이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6번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그러면 이런 문제는 5번, 6번 먼저 문제를 살펴보고 뭘 원하는지부터 파악하라 했죠. A, D에서 뭔가 어색한 걸 고쳤어라. 그럼 여기에 요 안에 뭔가 틀렸고 그 다음에 D였죠? D도 뭔가 틀렸다고요. B와 C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B는 과거 시제고 C는 현재 시제겠네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 studying how really hard where at school. 나 학교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래요. 공부하면서 쓴 글이야.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는 것 같은데. I only started at this school last September. Last September의 뜻은 지난 9월에니까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I only started라는 단순 과거 시제랑 둘이 짝짝꿍하고 잘 놀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 보니까 전학온 친구의 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읽어봤더니 내가 단지 시작했을 뿐이다. 어디에서 이 학교에서 언제 지난 9월달에 여기 전학해서 전화가 왔고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그랬는지 붙여놨네요. Because we moved to this town a year ago. We moved 단순 과거 시제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둘이 짝짝꿍하고 잘 놀죠. 작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었기 때문에 지난 9월 달에 이 학교에서 시작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뭔가 틀린 거 잡아내라 였습니다. Our Chinese teacher has left the school in December. 그쵸? 자, 우리 중국어 선생님이 뭐 해버렸다? 학교로 떠난 거야. 학교를 떠난 거야. 학교를 떠난 거라 했죠. Leave for 하면 어디 어디로 향해서 가는 거지만 leave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을 떠나버리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학교에 중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딘가로 가버리셨는데 근데 뒤에 in December 몇월 달에 몇월 달에 물어본 거 12월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12월 달에 떠나버리셨다. 됐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 떡하니 있어? When에 대한 대답이 떡하니 있죠. 중국어 선생님이 언제 학교를 떠나셨는데 12월 달에 떠나셨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밑줄을 안 쳐놨어. 그쵸? 그러니까 얘는 건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Our Chinese teacher left the school in December. 이렇게 고쳐서 무슨 시제로 바꿔놨다? 단순 과거 시제 leave의 3단 변신은 leave, left, left고 두 번째 left 쓰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B하고 C는 하나는 과거 시제, 하나는 현재 시제네요. 됐습니까? 한 문장 만들겠습니다.
We had a new teacher, Mr. Chang, last March. 그렇죠. Last March. 언제 지난 3월에니까 이 단순 과거 시제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요렇게 생긴 단순 과거랑 둘이 짝짝꿍하고 잘 놉니다. 그래서 뭐 Mr. Chang, 뭐 중국어 선생님인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선생님이신 Chang 선생님을 작년 3월 달에 맞이하게 됐다. 됐습니까? We still have the teacher. 우린 여전히 그 선생님을 모시고 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행동을 6번 문제 풀 때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는 계속해서 여기도 we였고 여기도 we니까 we 쓰면 되겠고요. 그럼 we have had 됐습니까? have 플러스 pp를 만족시키죠. we have had.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넣으면 되겠죠. we have had. 자, 여기 the teacher를 넣으면 정보가 사라져버리죠. 그쵸? 선생님 이름이 뭐라는 정보 이런 거 사라지니까 여기 the teacher 넣지 마시고요. a new teacher, Mr. Chang. 이렇게 써야 되겠죠. We have had a new teacher, Mr. Chang. He is really nice.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정보 처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자, 지금 B와 C를 한 문장 만들라 했어. 그러면 B에 들어있는 정보도 C에 들어있는 정보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문장에 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아까 전에 last March, when에 대한 대답이라서 못 썼죠. 그럼 여기에다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해서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렇죠.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 바꾸면 되니까 since last March 이것까지 써주셔야 되겠죠. We have had a new teacher, Mr. Chang, since last March. 그리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왔으니까 have had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last March가 since last March가 되어서 문장 속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냥 last March는 when이니까 뭐 그냥 못 쓰고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로 만들어져야겠고 어떤 것 이후로 어떤 것 이후로 만드는 장치는 since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 D는 뭔가 틀렸습니다. 자, he's really nice. 뭐 Mr. Chang이죠. 정말 착하시고 and he doesn't give us test very often. 안 준답니다. 우리한테 시험을 그렇게 자주 시험 자주 안 치신답니다. 나랑 다른 모양이죠. In fact, 사실 we haven't had a Chinese test since 3 month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 사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진짜 착하고 시험 자주 안 친다고 한 다음에 이제 무슨 사실은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대죠. 그게 시험이란 단어가 왔으니까 뭐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우리는 중국어 시험을 쳐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오케이. 사실 우리 중국어 시험 쳐본 적 없어 해 놓고 여기에서 무슨 정보가 전달돼야 되냐? 석 달 해석하면 뭐가 돼야 돼? 그렇죠. 우리 석 달 동안 중국어 시험 안 쳤어. 이 얘기 하고 싶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어떻게 고쳐야 된다? since를 for로 고쳐줘야 되겠죠. for 3 months. 석 달 동안 쳐본 적이 없다. 그러나 we are going to have a test 대신 왔죠. We are going to have a Chinese test tomorrow. 내일 칠 예정이고 so 그래서 I have to do 나는 해야만 한다 some more work 더 많은 뭐 여기는 공부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됐습니까? 약간 더 공부를 해야만 한다 some more study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차피 현재 완료 시제는 또 조만간 수업 3권에서 또 수업할 예정이니까 그때 부족한 부분 또 채워놓고 또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또 필요한 부분들 완료 시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어지는 챕터는 부정사 챕터입니다. 자, 부정사 챕터를 먼저 하기로 한 이유는 삼과사과 문법을 우리가 삼과사과의 주요 문법 우리가 전번에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죠. 봤는데 부정사랑 총 4개 문법일 건데요. 삼과의 2개, 사과의 2개 총 4개의 주요 문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무려 3개가 부정사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정사 파트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시험은 며칠 남았다? 시험 끝나자마자 시험 얘기 또 해서 미안하지만 54일 남았으니까 시간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어요. 자, 부정사를 시작하면 제가 루틴처럼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라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투 부정사란 말은 저는 되도록이면 안 써요. 왜냐하면 너희들처럼 머리가 덜 여무른 애들이 자꾸 부정사 그러면 이 문법을 자꾸 뭐랑 연결시키더라? not이랑 연결시키더라. 그래서 이거는 not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에 저는 to 부정사란 말 대신에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 to do란 얘기를 자꾸 해요. to do 이렇게 얘기합니다. to do, to 뒤에 동사원형, 뭐 물론 to be일 때도 있죠. to be 또는 to do라고만 얘기하지 to 부정사란 얘기 안 하고요. 영어로는 to 부정사 문법을 영어에서는 to infinitive라 합니다. to infinitive. 그리고 여기에 부정은 not의 의미의 부정이 아니고요, to 뒤에 동사원형이 와서 뜻을 정할 수 없는 어떤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는 뜻의 안일부자에 정할 정자를 쓴 거예요. 됐습니까? 뜻을 정할 수 없는 어떤 의미의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to 부정사를 합니다. 자, 1학년 때 배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미리 여기에 보면서, 자, Focus 6에서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해놓고 주어 보어 얘기하고 있죠. Focus 7에서도 to 부정사의 명사형 부분 똑같은데 목적어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to do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to swim is good for you 이런 걸로 시작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수영하다 앞에 to를 붙여서 오케이, 수영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수영하는 것은 널 위해 좋다. 자, 새로운 친구를 위해서 일단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to do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세뇌시키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일단은 초등부들한테도 하는 거기 때문에 to do가 되면 원래 하다란 뜻을 가진 말이 뭐가 될 수 있고 뭐뭐 하는 것이 될 때도 있고 뭐뭐 하기 위한이 될 때도 있고 뭐뭐 하기 위하여.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뭐 해서, 이렇게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이 되면 여기에 플러스 몇 개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 이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다는 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 중학생이니까 덧붙일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 포커스 6과 7에서는 뭐뭐 하는 것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앞만 길어봤자 다 뭐가 될 수 있어? 다 it이 될 수 있어. 뭐뭐 하는 거 그거 이럴 수 있잖아. 그니까 이 자리에 뭘 넣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 문법적으로 it을 넣어도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It is good for you 하면 그건 널 위해 좋아 그랬어. 뭐가 좋은데? 라고 다시 물어보면 it 대신에 to swim을 넣어줘도 되겠죠. 그렇죠? 잠깐만, 그러면 여기에 it이든 여기에 to swim이든 얘들 하는 일은 똑같이 둘 다 뭐 하고 있다? 둘 다 주어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명사적 용법이니까 it하고 똑같으니까 it이 하는 일 중에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호란 말을 학생들이 많이 들어봤을 건데 저는 보호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말엔 보호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뭐 보호는 뭐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 문법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해봤자 어차피 학생들 이해 못하고요. 자, 보어가 뭐냐? 보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나? 안 했구나. 자, 여기에 얘가 보어야. 됐습니까?
자, 이게 얘가 명사니까 명사를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문법 설명할 때 보면 줄여서 그냥 것이라 그래. 것. 어떤 것이 다 명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어란 뭐냐? 뭐가 문장 속에서 것이 뭐로 바뀔 때? 그렇죠. 것이 것이다 될 때 그 것이 그 명사를 보고 뭐라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냐? 보어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선생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뭐 될 때 보호라 그런다? 것이 것이다. 대표적인 건 그 일을 해주는 대표적인 동사는 비동사죠. 됐습니까? 것이 것이다 됐을 때 무슨 보호라고 하느냐? 명사 보호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보호에 대해 설명할 때 보호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 중에 하나는 뭐가 뭐 되는 것이 것이다 되는 명사 보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호는 그렇죠? 예, 어떤이죠. 근데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내가 어떻다가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그러면 어떤이 어떻다 됐을 때 그 형용사죠. 그 형용사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형용사 보호라고들 하세요. 그러니까 형용사 보호라는 말보다는 어떤이 어떻다 됐네. 그는 행복하다. 행복한 이란 단어가 비동사 앞에 붙으니까 행복하다 됐으니까 얘를 보고는 어떤 시가 형용사가 동사 됐어. 어떻다 됐으니까 얘는 얘를 보고는 형용사 보호. 어떤 시가 어떻다 됐으니까 얘는 어떤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명사 보호를 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뭘 다룰 거냐? 명사 보호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며. 됐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서 보호는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겠네요. My hobby is to swim. 자, 똑같은 to swim이었죠. 근데 이게 하고 싶은 말은 내 취미는 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to swim을 보고 얘가 명사적 용법으로 앞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at is your hobby? 됐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것이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계속 이어지는데 목적어로 사용되는 거는 뭐 뻔하죠. I like to swim. 나는 좋아한다. 뭘 좋아한대? 수영하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여기다가 내가 설명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to swim을 컨트롤 C 해놓을 거야. 그래서 to swim을 계속 썼는데 요거 지우고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거 지우고 it. 이거 지우고 it이 돼요. It is good for you.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나는 그거 좋아해. 됐습니까? 이렇게 누가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to do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시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투두를 보고 무슨 용법이라 한다? 명사적 용법이라 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아 이거부터 할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겠죠? 뭐 좋아하는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hobby? 네 취미 뭔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good for me? 됐습니까? 뭐가 나한테 좋은데요? 그랬더니 수영하는 것. 네 취미 뭐냐? 그랬더니 수영하는 것. 오케이.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물었더니 수영하는 것. 명사의 용법은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고 it이 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1권에서 의문사 플러스 2도 했던가? 안 했지? 무엇을 먹을지 여기서는 뭔 얘기할 거냐? 무엇을 먹을지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뭐일 거야? 됐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라는 표현은 how to make겠지. 그쵸? 언제 출발, 언제 스타트 해야 될지라는 표현은 when to start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배우게 될 거예요. 추운가?
이건 어때? 자, 요거 6, 7에서 할 거 전부 다 기말고사 범위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8에 하는 것도 형용사정법, 이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to do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가 된다 했죠. 얘들은 그 중에서 포커스 6, 7에서 뭐뭐 하는 것 되는 거고요. 포커스 8에서는 뭐뭐 하기 위한, 책을 사기 위한 돈. 어떤 돈? 책을 사기 위한 돈. 자러 가기 위한 시간. 어떤 시간? 자러 가기 위한 시간. 그래서 to do가 무슨 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떤 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자러 갈 시간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해요? time to, it's time to go to bed 이러잖아. 끊을게 이렇게 하겠지. 시간, 명사죠?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라고요? to go to bed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요. 자러 가기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사용된 녀석을 보고 형용사적용법이라 하다. 됐습니까? 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하면서 관계사 설명 같이 좀 하면 되겠네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애들 잘 따라, 그러니까 형용사적용법에서 좀 어려운 거 있긴 한데 그래도 그것만 잘 넘으면 잘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막 애들이 막 체하기 시작합니다.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을 할 거라는데 뭐하고 뭐? 의도하고 감정의 원인이래요. 의도하고 감정의 원인. 목적이란 말은 지워버리세요.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의도. 오케이. 내가 목적이란 말을 왜 지운다 했더라? 얘를 가지고 자꾸 목적이라고 학생 중학생들한테 가르쳐 줘보니까 명사적 용법에 목적어가 되는 거하고 자꾸 헷갈리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이란 말은 안 할 거야. 의도라고 할 거야. 자, 아까 전에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했죠. 제일 먼저 뭐뭐 하는 거, 두 번째 뭐뭐 하기 위한,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뭐였더라? 뭐뭐 하기 위하여죠. 뭐 물론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우리끼리 문법 수업할 때는 뭐뭐 하려고 대신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을 우리가 맞춰서 쓰기로 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은 보통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뭐뭐 해서. 자, 그러면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거, 이거는 뭐뭐라고 to do를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제일 먼저 배웠었어.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운 적이 있냐면 이런 거 배웠죠. I'm glad to meet you. 그쵸? 뭐 요즘 glad 대신에 이것도 많이 쓰더라. I'm pleased to meet you. Pleased의 뜻이 뭐였어? 기쁜이었죠. 난 기쁘다. To meet you 해서 너 만나서 기뻐 이런 얘기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유가 빠졌네. 그 다음에 I went to the park to meet you. 똑같은 to meet you를 쓸게요. I went to the park to meet you. I'm pleased to meet you. 자, I went. 내가 갔대. Where? 공원에. 그렇죠.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그 공원에 갔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지금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의도하고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감정의 원인이 다 무슨 적용법이래요? 다 부사적용법이래요. 그럼 도대체 얘들이 왜 부사적용법이냐? 전에 내가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한 적 있어.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 했었어. When, where, how, why.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I went to the park to meet you. 나는 갔어 그 공원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하여 그 공원에 갔었다.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y
Did you go to the park? 그랬지. Why did you go to the park? 공원에 왜 갔어? 그랬더니 To meet you. 너를 만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당연히 무슨 정보법이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람의 부사용법인 거죠. 그래서 됐습니까? 그 다음 I'm pleased. 난 기쁘다. 그래서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됐습니까? 그러면 너를 만나서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나는 기쁘다. 너를 만나서.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왜 너는 기쁘니? 라고 묻겠죠. 왜 기쁜데? 너 만나니까 기쁘네.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겠다? Why are you pleased? 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뭐뭐 해서라고 감정의 원인도 또 똑같이 뭐에 대한 대답이다? 또 why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 그래 또 부사제곱법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결과제곱법 형용사 수식은 이제 여러분들 2학년 올라와서 처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11에 투투용법이랑 인업투두를 배울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 사과문법이랑 관계가 있어요. 사과문법이랑 포커스 11의 내용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까지 가는군요. 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뭐 별거 아닙니다. 문법상 주어가 아니래요. 의미상의 주어랍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투부정사는 무엇이며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투부정사는 투 뒤에 뭐가 온 거,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거. 됐습니까? 비동사의 경우에는 to be 이런 형태.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했어. 됐습니까? 뭐 to went 이런 거 없어. 됐습니까? to goes 이런 건 없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냐? 이 과의 제목이 to 부정사라매 뜻을 정할 수가 없다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어보면 무지하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중에 일단 네 개 외워놓으라 했는데 뭐뭐 하는 것이면 누구랑 또 누가 하는 역할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시 하는 역할이랑 똑같이 하고 있고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한 이렇게 해석되면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라고? 자러 가기 위한 시간이라고. 어떤 시적 용법으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적 용법이 되기도 하고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러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너 만나기 위해서 공원에 갔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 부사적 용법 뭐뭐 해서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더 배울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 이제 4개는 중1 그대로 지나왔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덧붙일 것도 이제 2학년 때 몇 개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말로 설명하니까 이런 거야. 투부정사는 투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문장 속에서 명사 그러면 그것이죠. 이시하는 역할. 그 다음에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거. It's time to go to bed.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을 수행한다. 야, 공원에 왜 갔는데? 너 만나기 위하여. 왜 기쁜데? 너 만나서. 됐습니까? why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 부사용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명사 역할은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으로 쓰인다. It is good. I like it. My hobby is it.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다 누가 하는 역할이다? It이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It is good 하면 it이 주어로 쓰여. To swim is good.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그거 뭐 to swim. 수영하는 거 말이야. My hobby is to swim. I like to swim. 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 I like it.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주어 역할.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말을 먼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안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했는데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자르죠. 그래서 무엇은 집안일 하는 것은 어떻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집안일 하는 것 다시 말해 무엇은 쉽지 않다? 그건 쉽지 않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일 하다가 to do the housework인데 그 앞에 to를 넣으면 집안일 하다에서 다짜 떨어져 나가고 하는 것 암만 길어봤자
It isn't easy 이렇게 얘기하고요. 좀 이따가 내가 니들 뭐 하는지 물어볼 거냐면 원어민들은 이런 스타일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어. 그쵸? 원어민들은 to do the housework isn't easy 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중1을 잘 지나왔으면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마음속에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 보어. 자 우리말에 보어가 없다. 뭐가 뭐 될 때? 것이다. 그쵸. 것이다 되거나 또는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명사보호, 형용사보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명사보호만 하겠죠. 왜? 투부정사의 무수정법, 명사정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의 뭐 잘라보겠습니다. 문장에게 질문을 막 던지면서 무엇은? 오케이. 나의 계획은 무엇이다? 그를 위한 그를 위해라고 돼 있는데 그를 위한 쿠키 굽는 것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다 이러고 있죠. 나의 계획은 그거야 이러고 있죠. 그거 뭐? 그를 위해 쿠키 굽는 것 됐습니까? 걔를 영어로 표현했더니 뭐가 됐다? My plan is to bake cookies for him. 그를 위한 쿠키 굽다였죠. 여기까지만 하면 근데 to 붙여서 굽는 것 다시 말해 그거였어. My plan is it. 내 플랜, 내 계획은 그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 나는 무엇을 내 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뭐한다? 원한다. 누가다 붙어있으니까 누가다 I want. 그래서 go out with my friends는 친구들과 외출하던데 to 붙여서 외출하는 것 다시 말해 I want it. 이것도 똑같죠. It isn't easy. It이 하는 역할 다 It isn't easy. My plan is it. I want it. 나 그거 원해.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무엇이 쉽지 않니? 라는 우리말 표현이 되겠죠. 무엇이 쉽지 않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다? What isn't easy 가 되겠죠. What isn't easy. 그쵸?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your plan? 되겠죠. What is your plan? 네 계획 뭐야? My plan is to bake cookies for him.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는데? 그렇죠. 명사대용법은 몽땅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무엇이 쉽지 않다고 집안이라는 거. 앞만 길어봤자 뭐다? It이다. 됐습니까? 명사대용법은 앞만 길어봤자 it이고요.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됐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두. 무엇을 먹어야 할지가 뭐라고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어떻게 피자를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피자를 만들어야 할지? How to make pizza? 됐습니까? 어떻게 학교를 가야 할지? How to go to school. 그렇죠? 그거 배울 거래요. 자, 그래서 우리말 보겠습니다. 나는 이란 말이 생략됐죠. 나는 이 책, 누가, 나는 무엇을 이 책상들을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라는 것 다시 말해 무엇을 모르겠다고요? 그걸 모르겠대죠. 난 그거 모르겠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거 뭘 모르겠는데 이 책상들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라는 것 그것을 모르겠다 이러고 있죠. 맞죠? 뭘 모르겠는데 이 책상 어디로 옮겨야 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그쵸?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이 책상들을 어디로 캐리해야 할지 이 책상들을 어디로 캐리해야 할지 where to carry these desks 이렇게 하면 말하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는 어차피 입으로 익히는 거라 했어요. where to carry these desks. 됐습니까? 그래서 carry these desks는 이 책상들을 옮기다인데 어디로 옮겨야 할지 하고 싶으면 where to carry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I don't know it.
나 그거 모르겠어.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도 무슨 용법에 된다? 명사적 용법에 해당된다. 자, 그리고 이 책 설명이 조금 잘못됐는데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목적어 역할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우세요. 목적어 주어도 할 수 있고요, 보어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또 목적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위랑 똑같아. 주어, 보어, 목적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where to carry these desks가 주어 하는 거만 보여줄게. 뭐 이러면 되겠네. Where to carry these desks is a problem. 뭔 소리야? 이 책상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가 문제다. 어디로 옮겨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참 큰 문제네. 이러면 이거 지금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앞만 길어봤자 is로서 뭐의 역할을 하고 있어?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 역할을 하죠. 그쵸? 그 다음에 보호 시켜볼게. 보호. 이러면 보호됐네. The problem is where to carry these desks. 문제는 이 책상들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책상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라는 거죠. 보호하고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 새롭게 배우니까 이 부분 하시고. 그럼 형용사 역할. 오케이. 형용사 역할. 형용사는 뭐야 이거 다 없애버릴까? 형용사를 내가 자꾸 뭐라 그러냐, 자꾸 어떤 시라 그러지. 그쵸? 어떤이랑 짝을 이루어서 잘 쓰이는 건 뭐예요? 어떤 뒤에 넣기 딱 좋은 건 것이죠, 것. 그쵸?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시간이란 말을 넣었어. 그러면 어떤 시간? 자러 갈 시간, 자러 가기 위한 시간, 자러 가다 라는 말이 있어. 그치? 거기다가 뭐를 하나 좀 조금만 만져주면 자러 가기 위한, 자러 갈 이런 뜻이 된대. 그러면 그게 어떤이 됐으니까 명사 꾸며줄 수 있겠네. 근데 to 부정사로 형용사를 만들면 이 어떤시 덩어리의 길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항상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고 항상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밉니다. 앞에 있는 뭘 꾸민다고? 거기서 배운 것 같은데, 앞에서 비슷한 거 뭐 배운 것 같은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칼질 해보겠습니다. 누구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 약간의 빵을 뭐 한다? 필요로 한다 이러고 있죠. 먹을 약간의 빵을 필요로 한다. 뭐 영어스럽게 우리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먹기 위한 약간의 빵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need some bread to eat 이렇게 만들고 있죠. 제가 이제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을 수업할 때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학생들이 좀 익히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방아쇠 트리거를 하나 심어놓는데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에서 주의해야 되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법은 뭐? 살아있네 입니다. 됐습니까? 기억 나 안 나? 기억이 안 난다. 영어스럽게 해석을 쓸게요. 이제 아야. 자, 뭐 비슷하게 영어로 표현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난 뭐 편지 써야 될 게 있대.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야, 편지 쓰는 거 숙제야 이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훨씬 뭐 종이 어디다 하지? 아, 여기 있네. 쓸 종이가 있다. 됐습니까? 그럼 누가 다 아이가 해부하죠. 무엇을 해부하고 있습니까? letter를 have 하고 있죠. letter를 letter인데 뭐 하기 위한?
뭐 해야 할. 오케이, 얘를 뭐 이렇게 써도 되겠네. 난 쓸 편지가 있어. 난 써야 할 편지가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letter는 letter인데 어떤 letter? to write 해야 할 letter를 가지고 있다. 나 편지 꼭 써야 돼. 오늘 숙제야. 그래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종이를 찾았어. 그럼 이제 뭐라 그러겠다. I 뭐야? have paper는 셀 수 없으니까 paper to 잠깐만 기다려줘. 틀렸어 얘는. 두 번째 문장은 틀렸어. 왜 틀렸냐 하면 I have a paper to write on 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편지를 쓰다, 편지를 쓰다. 그렇죠, write a lett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쓰면 이건 무슨 뜻이 돼버리냐. 내가 이거 해볼게. 내가 여기 쓴 이 행동을 해볼게. 너무 너무 뻔하냐? 이게 write paper야. 내가 지금 한 행동, 이 행동이 write paper라고 쓴 거야. 자, 우리가 뒤에 write 뒤에 오는 paper는 what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입니까? Okay, where지. Write 뒤에 있는 letter는 where에 대한 대답입니까? what에 대한 대답입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지. 쓴다, 무엇을, 편지 한 통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필요 없어? 전치사가 필요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쓸 종이가 있다는 건 내가 종이라고 쓰는 거야. 종이 위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야. 무엇 쓰는 거야? 어디 쓰는 거야? 어디다 쓰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write 뒤에 paper를 놓고 싶으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where를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쓸 종이가 있다는 표현은 I have a paper to write on 이라고 꼭 해야 돼. 그래서 얘 반드시 뭐에 있어야 된다? 살아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거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거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홈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살기 위한 집이 필요해. 됐습니까? live 뭐하다? 살다. 앞에 to 붙이면 형용사적 되니까 자는 것도 될 수 있고 살기 위한도 될 수 있고 살기 위하여 될 수 있고 하여튼 살기 위한 될 수 있죠. 틀렸어 이 문장. 또 틀렸어. 왜 틀렸어? 자, 얘가 얘를 꾸미는데 얘가 지금 이 상태로 꾸민다는 얘기는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돼? 어? 산다 했어. 그러면 무엇 살아? 어디 살아? 어디, 어디 살잖아. 그렇죠? live a house가 아니고 당연히 뭐야? live in a house지. 그러니까 나는 살 집이 필요하다는 표현은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된다? I need a house to live in 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뭐에 있네? 살아 있네. 이게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 중에 하나야. 그 설명할 때 자세히 할 거고요. 어차피.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역할에 앞에 몇 가지 했으니까 빨리 지나갈게. 자, 또 지워야지. 됐습니까? 뭐? 의도. 됐습니까? 의도. 뭐뭐 하려는 의도로 공원에 갔다. 너를 만나려는 의도로 너를 만나기 위하여. 오케이, 칼질 하겠습니다. 누가? 제니는 왜? 머리핀 사려고. 어디로? 가게로. 뭐 했다? 갔다. 누가다? 제니 웬트다. where? to a store. why? to buy a hairp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테니까 why did Jenny go to a store? 그쵸? 그래서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왜 갔는데? 가게 왜 갔어? To buy a hairpin 하기 위하여. 오케이. 이쯤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하고 지나가죠. 이쯤에서 이 얘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안 하고 지나갑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뭘까 생각해 보시고요. 이미 나랑 수업을 한 친구는.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은 해석이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너를 만나다니 기쁘다. 너를 만나서 기쁘다. I'm really glad. 뭐 이거 뭐 당신 나는 이란 말이 빠졌죠. 나는 왜 당신을 만나서 어찌 어떻다 정말 기쁘다. 난 정말 I'm really glad to meet you. 그래서 너를 만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are you really glad죠? Why are you really 왜 이렇게 실실 웃고 있어? 어? 아, 너 만나가지고 내가 아유 기뻐가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을 가만 살펴보면 전부 다 같은 씨인데?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은 전부 다 무슨 씨야? 감정을 나타내는 말 H로 시작하는 거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Happy! Happy의 반대말 Sad! Happy랑 비슷한 P로 시작하는 말 Pleased! Glad! 그쵸? 맞습니까? 이거 다 무슨 시야? 다 형용사잖아. 어떤 시죠? 그쵸? 자, 어떤 시를 꾸며주려면 어떤 어떠니야, 무엇 어떠니야, 하다 어떠니야, 어찌 어떠니야? 어찌 어떠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또 무슨 시가 될 수밖에 없어. 어찌 시가 되죠? 어찌 시가 부사하고 똑같은 설명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부사적 용법인 이유를 나한테 설명해 라고 만약에 누군가 물어본다면 첫 번째 뭐라고 대답해도 되고 why에 대한 대답이잖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설명 방법은 난 정말 어찌 기쁘다고 너를 만나서 어떻다고 어찌 어떤 상태가 됐다고 너를 만나서 기쁜 상태가 됐다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찌 어떤 사람이다? 어찌 어떤 사람 너 만나서 기쁜 얘가 어찌 어떤 만들고 있네.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은 전부 다 알고 봤더니 뭐였다?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전부 다 형용사였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형용사를 보충 설명해주고 싶어. 꾸며주고 싶다고. 꾸면 어떤 시 형용사가 좀 더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어떤 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다 어떤도 아니고 무엇 어떤도 아니고 뭐 어찌 어떤이니까 어찌가 어떤 시를 꾸며줄 수 있겠죠. 어찌 어떤 너 만나서 기쁜.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할게. 맞습니까? 형용사 수식. 형용사 수식. 쓰기 쉬운. Easy to use 하면 되겠지 뭐. 그쵸? This machine is easy to use. 쓰기 쉬운이 뭐라고요? Easy to use. 그쵸? 읽기 쉬운. Easy to read 하면 되겠네. 그쵸? 읽기 어려운 hard to read 하면 되겠네. 그쵸?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그 수영은 수영하기에 좋다 할게.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그 강은 수영하기 좋아. 됐습니까? 수영하기 적당해. 그래서 the river is good. 그 강이 좋다 그랬어. 그쵸? 뭐 하기에? To swim in. 들어가서 수영하기에. 이것도 뭐의 일종이다? 살아있네. 왜 선생님 in이 왜 있어야 돼요? Swim the river야. Swim in the river야. Swim in the river. Swim in the river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good to swim in. 들어가서 수영하기 좋은. 그 강은 어찌 어떤 강이라고? 들어가서 수영하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이 무슨 씨 역할이야 지금?
어찌 지금 하고 있는 얘가 근데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풀어보면 이과에 이과는 시험 문제 풀면서 다음 중 종류와 같은 투부정사끼리 묶어라 이런 식으로 해.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는 뭐냐, 다섯 개 전부 다 부사적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의도하는 문제는 뭐야? 이게 부사 중에서 의도인지 감정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아니면 형용사 수식인지. 형용사 수식이란 말 되게 싫다 나는. 형용사 수식이란 말 하지 말고 우린 지금부터 뭐라 그러자, 요렇게 묶어서 뭐 만들고 있어요? 어찌 어떤 됐습니까? 어찌 어떤 그 강은 어찌 어떻다고? 수영하기 굿하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 수식이라고 되게 거창하게 돼 있는데 얘는 결국 뭘 만들고 있다? 어찌 부분을 to 부정사로 만들어서 뒤로 갔어. 뒤로 가고 그 앞에 어떤이 있습니다. 굿. 굿은 어떤 시죠? 형용사죠. 어찌 어떤 만들면 어찌를 담당, 어찌가 부사랑 똑같은 동의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적 문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결과의 의미. 자, 결과의 의미는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strictly하게 얘기하면 얘는 부사적 문법은 아니야. 지금 설명할 여기 결과로 사용된 to 부정사는 원래는 부사적 문법은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 그러니까 to do 부분 이 부분이겠지. 이 부분이 부사적 문법은 사실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명사도 아니고. 만약에 명사적 용법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게 명사적 용법이면 뭐가 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he grew up it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은 명사적 용법이 될 수가 없어.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도 아니야. 왜? 얘가 만약에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앞 얘가 어떤 시적 용법이라면 어떤이랑 짝을 이루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어떤 것이 있어야 돼. time to get up처럼. 그쵸? 근데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은 어떤 시적 용법도 아니, 형용사적 용법도 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얘가 부사적 용법이냐면 부사적 용법도 아니야 사실은. 그냥 어디 둘 데가 없어 얘는. 어디 둘 데가 없어갖고 그냥 이 결과적 용법으로 사용된 부정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제일 만만한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래 이 문장은 he grew up to be the president는 게으른 놈들이 만든 거야. 게을러 터진 놈들이. 이 표현은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되냐, 원래는 이거였어. He grew up and he was the president. 이 문장이었어 원래. 그는 뭐가 됐습니다?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게을러 터진 놈들이 나타나서 뭔 짓을 하기 시작했냐. 아이 귀찮아. 이거 없애야 됐어. 그렇죠? 지금 얘가 없어지는 순간 문법적으로 뭐가 사라진 거냐면 접속사가 사라졌어. 접속사가 사라지니까 주어랑 동사를 쓸 수가 없어. 왜? 접속사 아 귀찮아갖고 없앴더니 못 쓴다고? 예? 이러니까 너무 이상한데? He grew up the president. 그는 뭐 자라난 대통령. 이거 이상한데?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엔드 없잖아 이거 안 돼. 아, 알았어 지울게. 안 되는데? 이럽니다. 그래서 아, 알았어 이건 어차피 요 앞에 있으니까 얘는 이 앞에 있으니까 얘는 일단 없애보자. 그쵸? 그러면 얘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어쩌지? 아 뭐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뜻을 갖고 있는 뭔가로 바꾸자. 동사는 문법적으로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뜻을 보존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한테 보여주자. 알았어 그러면 뭐 하자? 이러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결과적 용법입니다. 됐습니까? 결과적 용법은 학생들이 별로 안 틀려요. 뻔해. 뭐 자라갖고 뭐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 잠에서 깨났더니 뭐 어떻게 됐다 뭐 집이 불타고 있더라 뭐 이런 식의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 용법도 어쩔 수 없이 딴 데 둘 데가 없어가지고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라서 만만한 부사적 용법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관용적 용법? 관용적 표현?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사과의 문법이 이거랑 관계 있어. 직접 관련은 없는데 이 수업하면서 그 녀석을 얘기할 거야. 자, 일단 투투 용법입니다. 투투 용법. 투투 용법에서 먼저 설명할 건 투에 대한 얘긴데, 투의 뜻은 뭐 I'm hungry. A가 I am hungry 그랬더니 B가 I am hungry too 이렇게 사용할 때는 또한 역시란 뜻이죠. 근데 여기서 그 뜻 말고요. 또한 역시 이런 뜻 말고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대한 얘기냐? 너무 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됐습니까? 너무 춥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 표정이 어떻겠어? 저 너무 춥다라고 얘기하는 애 표정이 이렇겠죠? 너무 덥다 라고 얘기하는 애 표정도 이렇겠죠? 막 너무 더우면 막 이럴 수도 있겠고요.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뭐 바른말 고운말 이런 프로그램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너무 사랑한다 이런 표현은 원래는 안 좋은 표현이야. 정말 사랑한다, 매우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이지, 너무는 뭐가 담겨 있어? 부정적인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되도록이면 쓰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너무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에요. 됐습니까? 자, 보자. He was too young. 그가 너무 어리다고 얘기했는데 그가 어린 게 긍정적인 거야 지금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이야. 어린 것 때문에 뭔가 부정적인 일이 생겼어. 너무 어리다 그랬잖아. 그 뒤에 뭘 갖다 붙여봤냐? To see the movie. 뭐 하기에는? 보기에는. 그 영화를 이거를 할 수 있단 얘기하는 거야? 못한단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그가 어리다고 얘기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아, 그 사람 참 젊구나 얘기한 거야? 예, 저 완전 꼬맹인데?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to see the movie 한다 못한다?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너무 어려서 못 본다고 얘기한대요. 볼 수가 없어. 19금이야. 됐습니까? 넷플릭스 뭐 해갖고 깔아놨더니 막 지맘대로 막 19 막 보고 있어. 그렇죠? 뭐 엄마가 아빠한테 해갖고 he is too young to see the movie 이렇게 일러 바치겠죠. 그렇죠? 너무 어려 보기에는. 그럼 아빠가 찾아갖고 you can see the movie 라 그랬어. you can't see the movie 라 그랬어. You can't see the movie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enough에 대해서 조금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enough는 충분한 이란 뜻도 있고 충분히 이란 뜻도 있어. 그게 뭐 어쨌다고요, 쌤? 이거 C를 따져보면 충분한 이란 뜻일 때는 무슨 C야? 어떤 C야? 충분히 라는 뜻일 때는 무슨 씨야? 어디 씨라고? 어떤 돈? 충분한 돈. 어떤 시간? 충분한 시간. 충분히 라는 뜻일 때는 어디 씨야? 어찌 따뜻한? 충분히 따뜻한. 됐습니까? 어찌 어떤 만드네. 됐습니까? 부사란 말이야. 그게 뭐 어쨌다고요? 얘가 정상은 아니야. 원래는 형용사에다가 ly 붙여야지 부사가 되는 애들이 정상이잖아.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 ly 안 붙입니다. 자, 요것만 enough가 특이하냐면 한 가지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충분한 돈, 충분한 돈, enough money. 됐습니까?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enough. 아직도 그러고 That's 있냐? enough. 충분히 어? 뭐야 이게?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얘가 충분히 매우 빠른은 뭐야? 매우 빠른. very fast. 너무 빠른. too fast. 어, 요 정상적이에요. 얘들이 정상, 얘들이 정상. 근데 얘는 이상하게 어디로 가? 뒤로 가버린다고. 무슨 시일 때? 부사일 때. 이, 뭐야, enough fast 이런 거 없어. fast enough, quick enough.
됐습니까? Large enough, big enough. 이게 enough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고요. 됐습니까? 자, enough to do. enough는 충분한, 충분히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죠. 그렇죠. 난 충분한 돈을 갖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애 표정이 이럴 리는 없잖아. 됐습니까? 난 충분한 시간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당연히 이런 표정이겠죠. 됐습니까? Okay, she's smart enough. 그녀가 어떻다? 충분히 똑똑하다. To find the answer. To find the answer. 한단 말이야. 못 한단 말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해석하면 그녀는 충분히 똑똑하다. 답을 찾을 수 있을 만큼. 둘이 거울과 같은 문법입니다. 하나는 to do를 해 못해. to do 형법의 to do는 못합니다. 근데 enough to do의 to do는 합니다. 왜냐하면 to는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겠대 못 나가겠대. 너무 시끄러워서 진짜. 됐습니까? 드놈 새끼들 내가 소리를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 내가 제일 시끄럽겠다 여기서. 자, 근데 이게 사과 문법 우리 뭔지 한번 살짝 다시 한번 볼까? 자, 사과 문법 하나는 관계사고요. He was the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ward. 어, 선생님, 뭐 투투나 뭐 투나 enough나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이제 he was too young to see 이 문장하고 똑같은 뜻의 문장을 하나 쓸 거야. 됐습니까? He was too young to see the movie 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냐? 그는 매우 어렸습니다. He was so young. 그래서 that he couldn't see the movie 하고 똑같네. 됐습니까? 지금 사과 문법이 뭐라고 했었냐면 무슨 구문? 엄마야? 그렇죠. So that 구문이라 so that 구문. 됐습니까? So that 구문은 that의 뜻이 무슨 뜻이고 그래서 라는 뜻이라 했어. So가 가지고 so가 그래서 라는 뜻이 있는데 오 that도 그래서 라는 뜻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앞에는 뭐가 나오고 원인이 나오고 그래서 뒤에는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그가 너무 어린 것이 뭐가 돼서 원인이 되어서 that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볼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이게 사과 문법인데 so that 구문을 배우는데 so that 구문 배우면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이 뭘 가르쳐 줄 거냐? 투투 형법이랑 enough to do도 같이 가르쳐 주시기 마련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she is smart enough to find the answer도 해보자. 그러면 지금은 그녀가 충분히 똑똑합니다. To find the answer 할 수 있을 만큼인데 그러면 그녀가 매우 똑똑하다 라는 말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녀가 현재 시제에 매우 똑똑합니다. She is so smart. 그래서 that 그녀가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죠. That she can find the 아이고야 이거 개똥같이 치네.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So that 구문. 여기에 was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볼 수 없었던 것도 언제 일이야? 과거일이죠. 근데 얘는 너무 어린 게 너무 어리다며. 그래서 이 짓을 못해. To see the movie를 못하니까 여기는 뭘 집어넣어야 된다? Not을 넣어야 되겠죠. 여기에 was고 여기에 could인 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라 그러죠. 됐습니까? 여기에 is니까 이번엔 뭐가 나와있어? can이 있죠. 시제의 일치. 됐습니까? 문헌석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다. 자 그러면 여기 달려보겠습니다. 포커스 6.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초딩들한테 뭐뭐하는 것
되는 경우라고 가르친다 했습니다. 뭐뭐 하는 것. 뭐 물론 뭐뭐 하기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문법 할 때는 수업 할 때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다시 말해 앞만 길어봤자 그거 말이야 그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뭐 말인데? 뭐 그거 수영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what에 대한 여기서 하는 거 what에 대한 대답이며 앞만 길어봤자 어떤 덩어리가 it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는 것. 그것이 주어를 할 수 있다, 보어를 할 수 있다. 아 참, 아까 내가 좀 이따 뭐 한다 그래놓고 안 했구나. 좀 이따 뭐 한다 그랬는데 안 했는 게 두 개나 있네. 지금 좀 이따 하지 뭐. 자, 주어 역할 해놓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라는 뜻이고 주어 자리에 다시 말하면 뭐 앞이란 말이야. 뭐 앞에 동사 앞에 됐습니까? 그리고 영어는 주어가 길어지는 거 좋아한다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가짜 주어 it을 쓰고 그 다음에 뒤로 보내버릴 수 있다. 이게 삼과 문법입니다. 삼과의 가주어 진주어 나옵니다. 그래서 to get enough sleep is enough important. 그래서 뭐 하는 충분히야 이거 충분하니야. 충분한 잠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고 있죠. 충분한 잠을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충분한 잠을 뭐 획득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 그렇게 해석하면 뭐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겠죠. 그 어쨌든 여기서 조심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여기서 시작한 게 어디서 끝났다? 여기서 끝났다는 걸 알아야 돼. 됐습니까? 충분히 자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은 중요하다 이 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뒤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그 자리에 이거 앞만 길어봤자 it이라며 그러니까 it을 갖다 놓는 거. 그래서 얘를 보고 가주어 진주어라고 한다. 그래서 to get enough sleep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생각해 두시고요. To get enough sleep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어는 무슨 보어랑 무슨 보어가 있다? 명사보어. 그렇죠. 그래서 것이다 되면 명사보어고요. 어떠니? 어떻다 되면 형용사보어인데 여기서는 이게 명사용법이니까 명사보어만 얘기하겠죠. 것이다 되는 경우. 오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y부터 시작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해석해서 보면 나의 꿈은 세계 여행하는 것이다 하고 있죠. 그렇죠?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덩어리가 세계 여행하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travel around the world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묻겠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럼 돌아가서 to get enough sleep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래? What is 그렇죠. What is important 라고 물었겠죠. 무엇이 중요한디 물었겠죠. 무엇이 중요한디 What is important 했더니 to get enough sleep 하는 것.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겠다? What is your dream 이라고 물었겠죠. 너의 꿈은 무엇이니? 됐습니까? 자 이렇게만 설명하고 지나가면 섭섭하죠? 그쵸? 뭔 얘기 할 차례냐?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얘 대신에 getting 돼 안 돼? getting enough sleep is enough important 돼 안 돼? 되죠? 그쵸? 이 자리에 to get 대신에 It is important getting enough sleep. 돼, 안 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dream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돼, 안 돼? 돼요. 여기에 쓰인 ing들을 보고 ing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그쵸? 의미로 얘기하면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하다 시가 무슨 시로 변하는 경우 어떤 시로 바뀌는 경우나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 되는 명사 이름 시로 바뀌는 경우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시 이름 말을 안 하죠.
정식 명칭은 뭐뭐 하다란 말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이 된 거에 정식 명칭은 뭐다? 현재 분사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 된 거를 보고는 정식 명칭이 뭐다? 동명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꾸는 getting이나 traveling은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당연히 동명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서 주어나 보어 자리에 있을 땐 뭐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없다? 동명사 형태, ing 형태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없다. getting enough, sleeping enough, importan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문법 문제 하나 써두세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에서 주의해야 할 문법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친구 사귀다가 영어 표현으로 뭔지 알죠? 친구 사귀다? Make friends죠. 됐습니까? 그러면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를 영어로 표현할 건데 to make friends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렸죠. 그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친구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친구 사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친구 사귀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뭐야? it이죠. 그쵸? it 뒤에 are가 웬 말이냐? 됐습니까? To make friends is important라고 해야 한다. 말로 이 예문을 써두시고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필기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are 해놓고 are는 안 되고 is를 써야 된다. 물론 친구는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다면 friends are important 이렇게 했겠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친구가 중요하다는 말에서 조금 다른 친구 사귀는 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to make friends is important. 그래서 지금 이제 뭐가 이걸 말로 정리하면 to 부정사가 뭐로 사용된 경우 주어로 사용된 경우 to do가 주어로 사용된 경우 단수 취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 하니까 너무 머리에도 안 들어오고 앞만 길어봤자 it이다. It is important라고 해야 된다. 친구 사귀는 거 그것들이야 그것이야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친구 사귀는 거 그건 중요해. It is important야. To make friends is important야. 오케이. 그래서 뭐 판타지 보이고 너브 보이고 너브도 다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캐릭터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다현, 내가 이 문제풀이 부분에 이렇게 쓰는 건 내가 지금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니들이 조사해보라는 얘기야, 사실은. 됐습니까? 근데 캐릭터에 이렇게 조사해오라 그러면 네가 이제 뭐 다음 사전이나 네이버 사전에 들어왔고 캐릭터란 단어를 사전 찾아보면 뜻이 모든 영어 단어가 그렇듯이 뜻이 하나만 있는 영어 단어는 없어. 그러면 뭐 얘가 뭐 캐릭터 네가 알고 있는 뜻은 등장인물이란 뜻도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 등장인물이란 뜻도 있고 뭐 뭔 뜻도 있고 뭐 쭉 있어. 근데 내가 이제 그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그 중에서 나중에 이제 진짜 이 문제 풀면서 내가 이걸 가르쳐 줄 건데 그때 요 세 가지 뜻 정도는 수많은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뜻 중에 이 세 가지 뜻 정도는 중학생이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쵸? 그럼 내가 이걸 한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똑같은 얘기 몇 번 한다고? 여덟 번 한다고. 그럼 그때쯤 되면 캐릭터가 중학생으로 알아야 될 서로서로 관계 없어 보이는 세 가지 뜻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네 나름대로 세 가지 뜻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뜻은 이 문장에서의 캐릭터에 어울리는 뜻은 찾아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쭉쭉쭉쭉 보이고. 어려운 거 있나?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알아둬야 될 거 B의 1번에 보면 in person이 보이죠? 그쵸? in person. in person의 뜻이 뭐인 거 같죠? 뭐 사람 소개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그의 꿈은 로봇을 발명하는 것이다. 잇을 찾아 미주고라고. 자전거 타는 건 좋은 운동이고 나의 조언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고 그렇다니요. 맞습니까? 자, 포커스 6으로 하면서 내가 뭔 얘기했냐. 여기에 있는 to 부정사는 전부 다 ing 형태인 동명사로 바꿔도 아무 상관 없다 그랬어. 근데 이젠 다른 얘기 할 거야. 7에서는. 됐습니까? 포커스 7. 똑같은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입니다. 근데 아까는 주어랑 보어였다면 이번에는 목적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2학년 때 새롭게 배운다는 의문사 플러스 to do. 뭘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뭐 끄덕끄덕이야. 영어로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지? What to eat? 무슨 색깔을 choose, 고를지? What color to choose? 오케이? 피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How to make pizza? 됐습니까? 이런 게 의문사 플러스 to do입니다. 자, 먼저 두 개로 나눴으니까 먼저 to do가 목적어 역할하는 거. 그러니까 I like it. 나 그거 좋아해. 이 자리에다가 그거 대신에 뭐 그림 그리는 것, 꽃 사진 찍는 것, 뭐 수영 뭐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 친구들과 함께 농구하는 것, 이런 거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I like to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I like to take pictures of flowers. 이런 것들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 역할은 뭐 당연히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이란 뜻으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에는 뭔 이게 뭐 할 것 같아 내가. 이게 좀 설명이 좀 부실하다. 자, 그래서 want to do 한단 말이야. want to do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수영하다 라는 말을 가지고 수영하기를 원한다는 want to swim, 수영하기를 희망한다 hope to swi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영할 필요가 있다 need to swim, 수영할 계획이다 plan to swim, 무엇을 계획한다고 I plan to swim.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수영하는데 agree의 뜻은 뭐예요?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 decide, 결정하다. 난 수영하기로 결정한다. I decide to swim. decide, 결정하다. I decide to swim. 그 다음에 agree, 동의하다니까. 친구가 수영하자 그랬어. 어, 알았어. 나도 동의해. I agree to swim. 근데 나는 이제 수영하는데 agree to swim, 동의는 했는데 수영할 줄 몰라. 그러면 I learn to swim, 배우겠지.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learn to do, 뭐뭐 하기를 원하다 want to do, 뭐뭐 하기를 희망하다 hope to do,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plan to do,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decide to do. 지금 밑줄 걷는 애들은 그냥 놔두지 말고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need to do, decide to do, agree to do, learn to do 라고 자꾸 뒤에 to do를 넣어서 외우세요. 됐습니까? 그런데 어? 왜 얘들은 안 해요 선생님? 얘들은 이런 표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럼 밑줄 찐 애랑 네모로 박스 묶은 애들은 뭔 차이가 있어? 좁다 얘기하지 뭐. 됐습니까? 이게 조금 내용이 많은데 지금 설명을 해볼까? 자,
자, 아까 전에 이제 주어랑 보어하는 경우에 내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무슨 설명을 하면서 맞췄었냐 하면요. 뭐 수영하는 건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얘 대신에 뭘 써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었냐면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어. 됐습니까? 왜냐하면 주어로 사용된 to 부정사기 때문에 동명사로 바꿔도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근데 like 같은 경우에 I like to swim도 되고 그렇다면 얘도 I like swimming 해도 상관없어. 얘는 난 수영하는 걸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 그런데 밑줄 끈 애 중에서 want는 뭐밖에 안 된다? 이거밖에 안 돼. 됐습니까? want는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이딴 거 집, 아이고 이딴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밑줄 근 애들이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입니다. to 목적어가 뭐지? 목적어. 동사 뒤에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끊어 있게 했을 때. 됐습니까? 나는 원한다. 했어. 무엇을 원하는데? 수영하는 것을. 목적어로서 to 부정사만을 가진 애들이야. 그러면 네모 박스한 애들은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어로 해도 되고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해도 상관없는 애들의 문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아이씨 더럽게 안 치지. 그러니까 I like to swim도 되고 I like swimming도 되고 그 다음에 I begin to swim 난 수영하기를 시작한다겠지. 그쵸? 이거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I begin swimming 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수영을 시작한다. 그럼 begin의 뜻이 시작하다니까 똑같은 뜻을 가진 start도 똑같아. I start to swim, I start swimming 똑같이 수영하는 것을 시작한다. 무엇을 시작한다? 수영하는 것을. 얘 해도 되고 이 자리에 ing 형태 써도 상관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빠진 애들 얘기해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지금처럼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런 문법이 있어. 이런 문법. 뭐라 그럴까? 목적어로서 to 부정사만 받아들이는 동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명사만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어. 편식. 그 다음에 뭐가 와도 상관없는 애들도 있어. 그렇지. 편식하는 애들이 있고 골고루 잘 먹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어쨌든 나는 고기만 좋아해. 나는 회가 좋아. 이런 애들이 있는데 나는 고기도 좋고 회도 좋아. 그러니까 like 같은 애들이 그래. 그러면 like 같은 애들이 더 있는데 이거 어차피 2학년이기 때문에 이거 혹시 안 배웠어? 배웠지. 그러면 like처럼 뭐가 와도 상관없는 우리 착한 애들 like 뜻도 좋잖아. 얘가 좋아해. 뭐가 와도 좋대. like도 그렇고 누구도 그래? love도 그래. 됐습니까? love to do, love doing 다 돼. 그러면 like하고 love가 둘 다 되니까 like하고 love가 둘도 되니까 love의 정반대되는 뜻인 hate to do, hate doing 다 돼.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gin도 그렇고 begin이 그러면 start도 그래야 되겠지. 그 다음에 한 녀석이 남았는데 그 기억나나? continue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라 뜻인데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작하는 애들하고 계속하다 begin, start, continue는 to do도 되고 doing도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like love, like to the like doing, love to the love doing, hate to the hate doing 이미 기억한다고. 됐습니까? 나불나불 해야지 기억돼. 얘들은 뭐가 와도 상관없는 애들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do만 좋아하는 애들의 대표는 want야. want to do, hope to do, need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뭐뭐 하기를 결정하다. 그 다음에 agree to do, 그 다음에 learn to do,
애들은 투두 좋아하는 애들이야. 이거 뭐 해도 많아.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아! 이거 해야 되겠다. Would like to do. 어? 선생님 아까 like는 다 된다면서요.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야? Want하고 똑같은 뜻이지. 좋아하다가 아니야. 원한다야. Would like는 would like to do. I would like to swim. 나 수영하기를 원해. 얘들은 to do만 좋아하는 애들이야. 빠진 거 많은데. 뭐냐 너 갑자기. 퓨. 어디 갔지? 아이고 시간이 이거밖에 안 남았네. 야 어디 갔냐? 어디 처박혀 있어 이거. 요새 하도 안 쓰니까 어디 처박혔다 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내가 어디 북마크 했는지 유튜브에 다 나오겠네. 아이 어디다 해놔야 되겠다. 아이.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그래서 to do, doing 모두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녀석은 begin, start, love, like, hate, continue가 있다는 얘기 했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do만 좋아하는 애는 누가 있다? want to do, 그 다음?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어 원하다 또 나오네? would like to do, fail to do, fail to do, 그 다음에? expect to do, afford to do, afford까지는 뭐 고등학교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desire to do, 이건 중학교 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지? choose. 그치, choose to do, 그 다음에 intend to do, mean to do, 그 다음에 promise to do, attempt to do, offer to do, reject, refuse to do. 됐습니까? refuse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expect 정도까지는 알아둬야 돼. expect to do. 근데 얘들 공통점이 있어. 내가 뭐 하기를 원하면 그 행동은 언제 해? 미래에 할 거야. 내가 뭐 하기를 희망하면 to do는 언제 해? 미래에 할 거야. 내가 plan to do를 했어. 그럼 to do는 언제 해? 미래에 하겠지. decide to do 했어. 그럼 언제 하겠어? to do는 미래에 하겠지. 뭐뭐 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니까 to do는 나중에 하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향성이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반대로 얘는 넘어가고 얘는 고등학교.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거. 대표가 누구였어? enjoy였죠. 됐습니까? enjoy는 doing만 좋아해.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오케이. 그래서 일단 keep doing 있어. keep doing. 계속 걷다. 걷는 것을 계속하다. keep walking. keep to walk 하면 안 된단 말이야. keep walking. 그 다음에 quit, finish walking. 됐습니까? finish doing. 그 다음에 enjoy doing. 이건 뭐였더라? D로 시작하는데 deny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hate 말고 딴 건가 본데? mind doing. 싫어하다라는 뜻에 마인드 선생님 마음 정신 아닙니까? 그런 뜻도 있지만 싫어하다라는 뜻도 있어. mind doing. 그 다음에 어? 뭐야? 아이 참네. mind doing. 그 다음에 quit, stop doing, quit doing, stop quit. 전부 다 quit smoking, stop smoking. 담배 끊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practice doing. 그 다음에 avoid doing, give up doing, consider doing. 그 다음에 suggest doing, imagine doing, dislike doing, admit doing 쭉 있는데요. 선생님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외우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자, 엄마가 발꼬락 내가 지독한 어떤 사람이랑 선을 한번 보라고 suggest 하셨어요. 자, 여기에 이제 말도 안 되는 내가 지어낸 이야기는 doing만 좋아하는 동사들만 모아놓은 이야기야. suggest doing이야. suggest doing. 그래서 나는 만나는 것을 mind 했어. mind meeting him 했대. mind meeting. 그러니까 여, 엄마가 suggest meeting him 한 거야. suggest meeting him 했는데 나는 어때? 나 I mind meeting 해. 발꼬락이 지독한데 만나기 싫을 거 아니야. mind meeting him 했어. 됐습니까? 근데 한번 그래도 돈이 엄청 많다니까 뭐 한 거야? consider meeting him 해보는 거야. consider me 만날까 말까 한번 고민해. consider meeting him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해봤어? imagine meeting him 했단 말이야. imagine meeting him 해봤고 나서 이제 뭐 아빠 양말 코에 끼우고 만나는 연습하는 거야. practice meeting him 해보는 거야. practice meeting him 됐습니까? 약속 시바도 잡았는데 근데 자꾸 뭐 해? postpone meeting him 한대. postpone meeting him 뭐 postpone 그리고 만나게 했어. 근데 아빠 양말로 연습한 게 효과가 있었는지 참을만해서 만나는 걸 enjoy meeting him 하게 됐대.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좋은 것도 사주니까 enjoy meeting him 하게 됐대. 근데 친구들이 야 너 그 발꼬락 내 지나요 지독한 사람이랑 뭐 사귄다며. 그러니까 내가 뭐해? deny meeting him 했어. 아니야 난 안해. deny meeting him 한다면 deny. 아니야 난 아니야. deny 했어. 됐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친구들이 막 사진 같이 있는 장면 막 사진 찍어갖고 야 이래도 어? deny 할 거냐? deny meeting him 할 거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admit meeting him 하게 됐어. admit meeting him 하게 됐어. 오케이. 뭐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 쭉 얘기를 뭐 지어내 봤어요. ing만 좋아하는 애들 하기 위해서. 이게 뭐 단순한 짧은 시간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게 있고 블로그에 있고 뭐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 8번 얘기할 거야. 됐습니까? 그때까지 암기를 하시고요. 뭐 이 부분은 설명할 게 아직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Tu veux dans un délire qui est trop marrant, hein.